이렇게 비슷한 느낌 나는 거 있죠. 비슷한 느낌 나는 거를 이렇게 쭉 배열을 해주셔서 이왕이면은 뭐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거 꼭 아니신 분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깨끗한 면을 외부 쪽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외부 쪽에. 자, 이렇게 하셨으면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상, 하, 좌, 우.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4개니까는 1, 2, 3, 4로 할게요. 이거는. 뭐, A, B, C, D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상. 자, 이렇게 네버를 결정을 하시면 위치를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요 폭, 넓은 폭 있죠? 넓은 폭에 근무개선을 맞춰주십시오. 넓은 폭으로 넓은 폭으로 근무개선을 맞추셨으면은 자, 다 똑같아요. 상, 요게 다 안쪽이잖아요, 그죠? 네. 안쪽으로만 일단 다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안쪽으로. 안쪽에 좁은 면. 안쪽으로 좁은 면을 일단 다 해주시고. 요거는 나중에 연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됐죠? 네. 네버를 한꺼번에 다 해주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드리니까 한 번씩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자, 상하. 상하는 같은 짜임이고 좌우가 같은 짜임이에요. 그래서 상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 상하 같은 경우에는 뒤에 3분의 1이 날아가요. 뒤에. 그래서 글씨 있는 부분 말고 글씨 있는 부분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죠? 뒷부분은 상하 뒷부분은 3분의 1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공부에서 맞춰놓은 넓은 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자, 됐죠? 그리고 요게 뒤가 3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좌우 같은 경우에는 뒤가 살아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앞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요 상하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 뒤가 날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은 3분의 1을 나중에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근무개선을 그었는데. 근데 요쪽 외부에는 없잖아요. 그죠? 3분의 1. 그래서 뒤에서 3분의 1을 임의대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네. 근데 문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당기면은 보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헷갈리시면, 그렇게 헷갈리시면. 그리고 하 같은 경우에도 밑에 부분에도 뒤에 3분의 1 이렇게 임의대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3분의 1. 그죠? 상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리고 좌우는 중간에가 날아가요. 중간에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셨잖아요. 표시를. 네. 표시를 하셨는데 좌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날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은 좌우는 뒤를 구우지 마시고 여기 중간에만? 예. 센터에 3분의 1. 뒤쪽으로 할 때 한 방향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뒤쪽으로 네.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쪽 뒷면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뒷면? 뒷면은 요거는 뒤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게 아니죠. 자, 좌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센터의 3분의 1이 사라지기 때문에 센터로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은 요 넓은 폭에 대한 근무개선을 저희가 처음에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그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맞추신 다음에 요렇게 네버를 위치해 두시고 한꺼번에 다 그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하실 건 요 폭의 3분의 1. 3분의 1만큼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3분의 1. 3분의 1이 정확하지 않았대요. 뭐, 저기 소수점까지 저희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춰주신 다음에, 뭐, 짜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어볼게요. 저희가 보통 문 같은 게 18mm 하니까 6mm 정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아, 지금 짜임 이름이 개심 연기 짜임이라고 합니다. 개심 연기 짜임. 개심. 그래서 양쪽 마구리면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마, 이쪽 면에도 보면은 한쪽 마구리 면이 보이고요. 이쪽에도 보이시면은 한쪽 마구리 면이 보여요. 그래서 개심 연기잼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문, 거울 그리고 액자 이런 데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보시기엔 되게 간단하지만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각지가 90도로 이렇게 끊기는 그 요 부분을 그런 쪽으로 많이 써요. 네, 이런 쪽으로 거울, 액자, 문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맞췄죠. 3분의 1을 맞추셨으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하 같은 경우에는 3분 뒤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면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뒤에 3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 뒤쪽으로 3분의 1 둘, 셋 둘, 셋. 됐죠? 됐죠? 1차적인 거. 그래서, 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뒤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3분의 1이. 뒤가 3분의 1이.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3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어주셔야지 나중에 톱질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좌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센터에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했죠. 그럼 센터에 이렇게 톱질을 하려면은 요 면도 있어야지 되고 요 면 양쪽으로 다 공개선이 보여야지 톱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면 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반대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보셨으면 좌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3분의 1이 날라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똑같이 이렇게 그으셔야겠지. 뒷면을 다 살고 뒷면을 따고 자 좌우 같은 경우에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3분의 1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상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뒤에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것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 없애고 센터에 3분의 1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OX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헷갈리시면 그래야지 저희가 톱질을 하더라도 사는 부분에 동호개선을 살려야지 뻑뻑하게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헐렁하게 막 틈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살잖아요. 그죠? 사는 부분에 동호개선을 살리셔서 톱질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해갖고 두 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실 거는 뭐냐면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전면을 기준으로 해갖고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연기가 이렇게 잘리면은 요 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이쪽에는 살아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3분의 1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죠? 연기가 날아가려면은 요 면하고 요 면까지는 동호개선이 있어야겠죠. 그죠? 두 면은 있어야지 나중에 연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라내야지 되잖아요. 그죠? 잘라내야지. 톱질을 이렇게 이렇게 45도로 하고 톱질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잘라내요. 그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뒤에 3분의 1 날라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면 요면을 금호개선을 구워서 톱질을 45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끊어내시면 요 모양이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좌우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3분의 1이 다 날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센터에 3분의 1이 다 날아가고 전면에서 45도로 연결점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갖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요. 이것도 이렇게 날아갔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금호개선을 다 그었어요. 금호개선을 다 그으셨으면은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 안 그었네. 일단 한 번 더 그어볼게요. 금호개선을 다 그으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연기를 그리면 돼요. 연기는 여기 센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각형이면은 센터 다 중심 쪽으로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다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 그죠? 그래서 타선으로 이 안쪽 금호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45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 죽는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요 45도 톱질을 하시기 전에 요 센터에 요 부분을 없앤 다음에 톱질을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구우시면은 이거를 톱질로 하셔도 돼요. 톱질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띠톱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띠톱으로 사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요거는 띠톱을 한 번만 맞추시면 다 해결이 돼요.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맞추셨죠. 그러면은 여기 한 방 밀고 이렇게 뒤집어서 한 방 밀고 왜냐하면 요 폭하고 요 폭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띠톱을 여기다가 맞추시면 여기 한 방 놓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방 놓고 한 방 놓고 한 번 놓으면은 요거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상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추신 띠톱을 그대로 여기다가 하시면 살고 죽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없어지니까 띠톱을 여기다 맞추셔야겠죠. 이게 사는 부분에 구멍개선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3분의 1 없어지는 부분은 한 번만, 한 번씩 다 넣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 부분에다가. 요 앞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띠톱 자국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넣으시고 여기는 그 바이스에 물리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엎질러 손톱으로 반쪽만 네. 반면에 그 연기 들어가는 부분은 45도로 이렇게 톱질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사는 부분이니까 사는 부분에 구멍개선을 살리셔서 이쪽으로 해갖고 45도로 이렇게 톱질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해볼까요? 아니요. 일단 준비해놓고 일단 거무게라도 지금 이 잡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지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네버를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구멍개선을 일단 구워주세요.